제이콥의 해피해피. 여기는 지금 두타산이고요. 저번에 두타산 백패킹 하려고 하다가 그때 공사 중이라서 못 갔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해보려고 오늘, 원래 내일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짐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물하고 샌드위치만 가지고 한번 이게 여행사만 올라가고 있는 건데 내일 한번 상황을 한번 봐보려고요. 너무 무거우면은 제가 먼저 한번 올라갔다가 애기들을 데리고 갈지 아니면 그래서 한번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은 한번 올라오는데 지금 유리는 지금 스릴을 업고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 해가지고. 근데 벌써부터 힘든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챌린지 고고씽. 명절 마지막 날인데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집에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정말 좋아요. 한번 시간 나면은 한번 오세요. 신천으로 오세요. 스킨만 입고 하면 좀 재밌는데 스킨이 없어가지고. 예. 아. 폴 이리야, 폴 이리야. 폴. 아, 멋있다. 와. 저는 큰게두 마리 봤어요. 콜리, 아마 콜리인 것 같아요. 그죠? 오토바이라니? 이거는 지금 여기 밑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손수 탑을 싼 거예요. 이 탑이 한 개가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갔을 때 엄청 많거든요. 다 계곡과 계곡에서 돌을 주워다가 하나하나 쌓아 올린 거예요. 정성이 느껴지죠. 여기는 도토리 나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도토리도 많고 다람쥐도 많을 거예요. 아, 이거 웬만해서 도토리 나무야? 다람쥐 먹어라. 두 번째 길까지 왔거든요. 0.6km 더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0.7km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고고씨! 하나, 둘, 고고씨! 아까 말씀드렸던 할아버지, 대한성호호 71세 나이에 저거들아? 그리고 이거를 싸신 거예요, 도착. 대단하신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다 싸신다는 게 대단하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자주 올라가던 길입니다. 여기부터 진짜 자주 오는 길입니다. 여기 위에까지 예전 같은 경우는 차가 이제 운행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막혀있어요. 막혀있어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어서 여기는 애들하고도 되게 선택 많이 했었거든요. 네. 유리가 맛있는 김밥하고 막 제가 제이콥이랑 결혼하고 나서 김밥을 한 못해도 최소 100번 이상 싼것 같아요. 4년 동안. 진짜. 김밥 다리. 도시락 싸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김밥 천국 같은 호텔 아닙니다. 김밥 천국 같은 체력도 될것 같아요. 저는.
될 정도로 너무 잘 돼. 너무. 나중에 나이 들면 유럽 가서 김밥 장사 하려고요. 코는 작은데 이 정말 이게 알차게 땅땅하게 잘 써요. 아무도 관심 없어.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김밥 싸드릴게요. 김밥 드시러 오세요. 다나 성공. 다나 성공. 시계도 이제 깬 것 같아. 시도 깼어요. 시도 내려주세요. 네. 우리 시도 깼다. 잠깐만, 잠깐만. 시도 밥 먹자. 오차. 올라오는 내내 애기들 빨리 좋은 자리 편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한번 먹을 것 생각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물. 물 두 개. 하나. 아가들 과일. 아가들 과일 이렇게 배감하고 사과 그리고 밑에 이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 두 개. 원래 또 김밥이 있으면 사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김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 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왔어요. 네. 그럼 밥 먹고서 만나요. 빠빠이. 와, 물. 풀숲을 헤치고 아 드디어 전망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 벌써 백패킹 하시려고 텐트를 치셨네요. 네. 저희 예, 마시고 점심 먹고 예. 정상으로 이제 정상 가는 길 이쪽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아, 스리랑카. 아. 그래서 오셨구나. 재밌게 놀다 가세요. 시비가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어요.